좋아요. 아니, 사실 뭐 모든 학생들이 지금 고민이죠. 수학만큼 지금 고민인 게또 없죠. 어렵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한번 뒤처지면 따라하기가 참 힘듭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단어라도 그냥 외우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국어도 뭐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냥 뭐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수학은 예를 들어 내가 중학교 과정을 놓쳤다. 아니면 무슨 어디 과정을 놓쳤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배운 데 있어서 그 앞부분을 모르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포자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면은 고등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수포자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지금 탄생한다는 거. 정말 어떤 경우는 한 교실의 절반이 수포자야.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수포자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 국포자 들어봤습니까? 국포자? 국포자란 말은, 딱 어색하잖아요. 국포자, 뭐야? 국을 먹기를 포기한 사람인가? 이런 느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학인데, 그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 수학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수포자 비중도, 제가 그걸 뭐, 어디, 뭐, 통계치가 어디서, 뭐,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한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여학생들이 좀 수학을 두려워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실제로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수능 시험도 수학 성적 평균이 남자보다 높아요. 그리고 OECD 있잖아요. 경제협력 개발기구. 거기서 이제 3년마다 시행하는 시험이 있어요. 뭐,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수학에서 남학생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거의 뭐 남자의 학문. 그리고 국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훨씬 잘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무슨 남자들은 공간지각 능력. 뭐 이렇게 남자들 뭐 사냥을 막 해야 되고 하니까 공간지각 능력이 뭐 뛰어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이해. 대화를 이제 많이 나누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아기를 키우고 이러니까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고 그랬는데요. 거기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가 좀몇 가지 있습니다. 예.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 이게 일단 영국 아시죠? 그 옥스포드랑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결국에는 여학생과 남학생, 여자, 남자의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 차는 원인이 뭐냐?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두려움이 수학시험에 영향을 미쳐서 수학 성적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밝혀냈거든요. 그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과 관련된 능력은 남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공포심만 좀그 극복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여학생 여러분들이 남학생보다 수학적인 적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니 왜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좀더뭐이뭐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마음이 여린 편이잖아요. 좀더 이제 감성적이고 남학생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뚝뚝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뭐랄까. 그냥 무덤덤한 그런 경우, 그런 어떤 느낌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 딱 나오면은 여학생이 좀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 어떡하지? 막 초조해하고 이런 경향이 남학생보다 좀더 있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 근데 또 재밌는 내용이 또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려 86개국 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를 했어요.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뭐 여학생 남학생 그 수학 격차가 뭐 별로 안 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되게 큰 나라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86개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여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더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 점수가 오히려 높아요. 그리고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남학생, 여학생이 수학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학생, 남학생의 수학 성적 격차가 없거나
오히려 여학생이 수학성 점수가 더 높거나 이러면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 뭐냐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나라. 지금 말씀드린 뭐 아이슬란드나 아니면은 어디에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들이고 굉장히 남녀 평등이 이미 이제 실현된 곳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남녀 평등이 좀 더 이제 선진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요인, 여자들은 뭘 못해, 뭐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사회의 팽배에 있는 곳에서는 어떤 수학성 점수에 있어서도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남녀 평등의 기준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튼 우리가 흔히 뭐 생각하는 이공계로는 안 돼,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군대는 뭐 여자들은 뭐 훈련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여자는 못해 무슨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 때문에 수학의 재능을 여학생들이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OECD에서 3년마다 그 하급성취도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00년대에는 그 격차가 27점이었는데 2009년에 27점이었던 게 차이가 고작 4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여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면은 수학은 어떻게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가 이런 어떤 고민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 막 한참 뒤에는요.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게 뭐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확실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이거 뭐냐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험 대상이 됐던 게 뭐냐면 아시아계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 학생, 뭐 중국 학생 이런 학생들인데 그 중에 여학생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뭘 적게 만들었거든요. 적을 때 당신은 어느 뭐 인종입니까? 이렇게 적게 만들었어. 그런 경우랑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난이도인데 그 사전에 적는 게 인종이 아닌 성별을 적게 했을 때 그 차이를 따져보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푸는데도 인종을 적으면은 점수가 더 잘 나오고요 성별을 적으면 점수가 더 못 나와. 이해됩니까? 이 실험에서 말하는 그 결과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똑같은 능력인데 예를 들어 적을 때 왜냐면 그 미국에서는 흔히들 아시아 애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종이 아시아야. 오씨 난 수학을 잘해. 난 굉장히 수학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때랑 그 사전에 적어놓는 게 인종이 아니라 성별이야. 여자, 여성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적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수학을 잘 못해. 난 수학시험 이번에 잘 못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수학시험을 보기 전에 요 생각을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못할 수 있다는 생각. 요 차이가 실제로 점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연구 결과예요.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정말이지, 제대로 된 수학 실력은 여유에서 나와요. 막 초조하고 조급해하고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은 자기 실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막 쫓기잖아요. 막 불안에 떨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막판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만큼 못 풀었는데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제 실력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쫓기지 않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쫓기지 않을 때는 훨씬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쫓기니까 막 덜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난리 났네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쟤를 못 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시험 끝나고 나서 온전히 차분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쫓기지 않고 하면은 또 잘 풀거든요. 그래서 왜 실전에서는 늘 이제 미끄러지고 연습할 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실력 이상으로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평정심을 늘 되찾는 거. 그게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뭐 무슨
호흡법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쉬는 시 시험 보기 직전에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뭐 실수 줄이는 어떤 그런 노하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또한 실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시험이 그냥 늘상이 돼 일상적인 게 돼버려야 돼요. 연태냐고요? 아니요, 저 성태인데요. 이따위 없죠. 대수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 아우, 대수 없죠. 너에게 재밌어요. 안 좋은 일이 그거 많았어요.